고드름이 막 얼어 있는 거였죠. 예수님 오실 때. 아버지가 목회를 시골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막 별들이 종종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. 남편 이름 알아요?
예언자로 한번 연기해 보시죠. 네. 교회에 대한 수업하고 있습니다. 그 두 사람이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, 1절에. 그리고 이게 좀 두 분쯤 들고, 두 분을 상상하세요. 온겨울에 그렇게 될 거니까. 자, 예언자 두 사람이 일어나서, 예언자가 말했네. 그리고 본절이 되면 조금 천천히 하면 좋아요. 프레임을 좀 많이 하고, 제가 예언자 합니다. 두 남자분이. 시작.